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 그게요. 간장 사왔어? 죄송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렸어?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늦은 거예요.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잃어버릴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울지 마, 힘찬. 어? 옷엔 또 뭘 묻힌 거야? 어? 케찹이네? 왜 옷에 케찹이 묻어있지? 그러니까 그건 돈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핫도그? 네, 맞아요! 핫도그를 먹고 있는 세리와 부딪히면서 묻은 것 같아요. 엄마, 저 숙제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숙제라면 기겁하는 녀석이 웬일이지? 어머, 세리구나. 세리가 웬일이니, 우리 집에? 이거 부침개인데요. 저희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아까 힘찬이가 핫도그 사줬거든요. 그거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핫도그? 어? 큰일 났다! 힘찬이는 좋겠어요. 간식 먹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엄마가 용돈 준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엄마 최고라고. 힘찬이가 그랬구나. 안녕히 계세요. 나 힘찬! 힘찬이는 오늘 알게 되었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죠.